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기록 이야기의 주제는 천둥새입니다. 천둥새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신화에 나오는 신화 속의 새인데요. 실제로 잡힌 사진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천둥새의 실루엣 사진입니다. 학명은 아르젠타비스라고 합니다.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르젠타비스의 최고 추정치는 편 날개 길이가 5.09에서 6.5m에 달하고요. 날개와 날개 사이의 길이가 무려 8m가 된다고 합니다. 깃털 하나가 1m 이상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크기입니다. 물론 이 아르젠타비스보다 훨씬 더 큰 인형도 존재했어요. 실제로 그 인형은 10m를 초과하는 엄청난 크기의 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르젠타비스가 가장 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주로 인용되는 사진인데요. 이 천둥새의 사진으로 잘 인용되는 사진입니다. 고생물학자 케네스 E. 캠벨과 아르젠타비스의 실루엣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여러분 보이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이 새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새라는 거죠. 이 아르젠타비스와 83kg 정도 되는 성인 남자와 한번 비교한 그림입니다. 180cm에 83kg 되는 성인 남자와 천둥새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감이 온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세계에서 살아있는 가장 큰 콘도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남북전쟁 당시 사냥했다는 거대한 천둥새의 사진입니다. 조작이라는 의문이 제시되는 가운데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천둥새, 썬더버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미국 개척 시대에 잡혔다는 천둥새의 사진입니다. 실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마치 거대한 익룡을 보는 것처럼 보이죠. 천둥새는 북미에서 가장 큰 새로 약 100년 전쯤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천둥새의 사진입니다. 새끼가 이 정도니까요. 이게 만약에 어미라면 엄청난 크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모 방송국에서 실제로 방영이 돼서 화제가 됐다는 바로 그 천둥새 사진입니다. 과거 인디언들이 숭배했다는 이 천둥새는 전체적으로 매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검은 빛의 깃털로 날개를 접었을 때 크기는 2.5m, 날개를 폈을 때 크기는 4에서 7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새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둥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기록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